자, 드디어 수동태로 만들 만한 게 나왔습니다. 자, 제가 이 게임을 만들죠. 이 게임을 만듭니다. 그러니까 이 게임은 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죠. 자, 이렇게 뭐뭐를이라고 할수 있는 이 목적어가 있을 때만 우리가 수동태를 갖다 바꿀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. 수동태 만드는 방법을 갖다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간단하게 얘는 이쪽으로, 얘는 이쪽으로, 얘는 이쪽으로 별 만들면 돼요. 짠, 짠. 짠. 그래서 this game 그대로 밑으로 내리고, 자, 근데 그대로 바꾸기만 하면 난리가 나죠. 왜냐면 그대로 바꿔버리면 이 게임이 나를 만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될거 아니에요. 이 게임, 그쵸, 제 바라는 이 게임이 만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. 자, this game 이 게임을 갖다가 이쪽으로 곧 내리고, 그 다음에 요걸 갖다가 b 플러스 pp 형태로 만들어야 됩니다. b 플러스 pp 형태. 야, 이보시오, b 플러스 pp 형태란 이게 뭔 소리요? 비동사, 맨 비동사. 자, 그럼 비동사가 뭐예요? 비동사 I 다음에 am, 그쵸? I 다음에 am, you are, are가 비동사고, 그러니까 am이 비동사고, are가 비동사고, she is 할때 is 이런 게 비동사죠. 이런 게 비동사예요. 가장 많이 쓰이는 이런 게 비동사. 자, 비동사를 만들고 this game is. 자, 그 다음에 PP형을 만들어줘야 됩니다. 우리가 불규칙 동사표에서 보시면은 맨 처음에 그냥 동사 나오고 과거형, 그 다음에 PP형이라고 하죠? 그게 이 PP형이에요. PP형. 그렇습니다. 그래가지고 이 불규칙 동사표를 싹 외워줘야 되는데, 우선 혹시 만약에 모르겠으면 make의 PP형은 made다, 요거 이렇게 잘 기억해 두세요. 자, 그러면은 this game is made. 아, 그러니까 뭐 pay, make 같은 경우에는 과거형하고 PP형하고 똑같죠? 자, 외우기 좋으라고. 자, this game is made by me. 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.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정답 3번 이 되겠어요.